하교 중인 한 여학생. 그 뒤를 다급히 쫓는 이가 있습니다. 미안해. 저 아줌마 딸인 줄 알고. 뭐야? 아니 너 이 누구 다니지? 박가영이라고 몰라? 너보다 키 좀 더 크고 얼굴 하얗고 머리 여기까지. 어? 아니 저기 이리 좀 봐봐. 이거 좀 왜 이러세요? 저도 몰라요. 아니 박가영이야. 아 가출한 딸을 찾는 선미 씨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딸 때문에 온 것일까요?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때 여경과 함께 나오는 한 여학생. 선미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 가영입니다. 엄마.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선미 씨. 그런데 박가영 양, 가영 양이 신고한 김선미 씨가 이분 맞죠? 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영 양 정말 엄마를 신고한 거예요? 며칠 동안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맸던 선미 씨. 그런 그녀를 신고했다는 딸 가영양. 이 모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가영양. 누굴 본 걸까요? 아, 엄마 선미 씨로군요. 분위기 좋습니다. 짓궂은 농담에 쑥스러운 두 사람. 애도 아닌 부끄러워하기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가영 안녕. 그나저나 아저씨, 우리 엄마 웨딩드레스 언제 입혀줄 거예요? 야, 무슨 이팔 청춘도 아니고 석 달이나 만났으면 후딱후딱 진도 나가야죠. 어?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멋지게 준비해서 청혼할 테니까. 홀로 외롭게 딸을 키워왔던 선미 씨. 그녀는 얼마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데요. 가영양 눈에도 엄마는 행복해 보입니다. 1,000원 빼줄게요. 오, 고맙습니다. 또 와요? 네. 안녕하세요. 직원도 없이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선미 씨. 꽤 힘에 붙이는 듯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어. 아니, 집으로 가라니까. 왜 왔어? 네. 내가 엄마 말 듣는 거 봤어? 앉아있어. 이리 줘. 아이, 괜찮아. 엄마가. 줘, 앉아.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딸 덕분에 이제 한숨 돌리는 선미 씨.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이들 모녀가 이렇게 애틋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 선미 씨 모녀는 도망 중입니다. 에이, 어디 가? 니들 오늘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 습관적으로 모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선미 씨의 남편. 남편이 술에 취하면 그저 딸을 업고 무조건 도망치는 것.
그렇게 도망친 후 5년은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지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아. 눈치도 빨라가지고. 엄마 피곤하지? 내가 미안해. 미안하게. 아, 내가 나중에 이 신세 다 갚을게. 부모 자식 간에 신세가 어딨어. 우리 가영이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엄마 고마워. 사랑해 엄마. 이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이들 모두도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된 듯합니다. 진짜 시원하다. 며칠 뒤. 선미 씨가 가영양을 데리고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야? 이런 데를 다 하고. 그런데 선미 씨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아, 누굴 기다리고 있었군요. 진구 씨인데 정작 그녀가 별로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아, 정말. 아, 내가 잘못했어. 야, 너 내가 여기 어떻게 올 줄 알고 여기 있었냐? 너 스토커야? 아니, 전화 안 받으니까 회사에 연락해봤어. 아니, 우리 가영이도 왔는데 우리 맛있는 밥 먹자. 아, 진짜 사람 귀찮게 보네. 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진득이 좀 달라붙어. 아, 진구 씨. 나. 아, 진구 씨. 아이고, 진구 씨가 변심을 했군요. 선미 씨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입니다. 가영양도 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에 애가 타네요. 며칠 후, 오늘은 가영양이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제법 늦었습니다. 한데 선미 씨가 밖에 나와 있었군요. 엄마! 너... 엄마 전화 왜 안 받아? 전화기가 꺼져서 그랬어. 오늘 내가 야자하고 늦는다고 했잖아. 야자만 하고 온 거 맞아? 그리고 너, 엄마가 쉬는 시간마다 전화하라고 했잖아. 아, 어떻게 쉬는 시간마다 전화래?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선미 씨 요즘 들어 좀 이상합니다. 가영양에게 집착이 심해졌는데요. 아,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어? 뭐? 그 얘기 끝난 거 아니야? 가영양도 이상하게 마찬가지로군요. 끝나긴 뭘 끝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부탁하는 못 들어줘? 그런 부탁? 싫어. 나 죽어도 못해. 생전 엄마에게 화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웬일일까요? 그래,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내가 불행해지기 바라는 거지?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왜 엄마가 불행해지길 바래? 아니? 너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달라는 부탁도 안 들어주는 거잖아. 도대체 무슨 부탁이길래 억지까지 부리며 가영을 압박하는 선미 씨. 아, 어떻게... 그녀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건 가영양이 죽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그 부탁 때문일까요? 진구 씨, 진구 씨. 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딸 양과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애틋한 모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씨가 애인 씨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사람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애인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자 씨는 딸에게 집착과 복종을 요구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가영양이 진구 씨를 만났군요. 가영아, 잘 들어가. 잘 가. 엄마 선미 씨의 부탁은 그를 만나 설득해보란 거였을까요? 그런데 진구 씨를 만나고 온 가영양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부쩍 불안해 보이는 엄마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가영양. 선미 씨가 이런 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텐데요. 가영아, 친구 씨 만났어? 뭐래, 엄마 얘기 안 해? 언제 연락한대? 아이고, 애인에게만 몸이 달아있군요. 엄마, 그 아저씨랑 그만 만나면 안 돼? 너 또 그 얘기야? 왜?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안 돼? 그렇게 배가 꼬여? 그래, 엄마는 박복한 년이니까 사랑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됐고, 넌 엄마 말만 잘 들으겠다. 엄마! 진구 씨를 만나고 부쩍 이상해진 엄마. 가영양은 엄마의 변화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선미 씨 뜬금없이 가영양을 노래방에 끌고 왔네요. 왔어? 갑작스런 노래방 타령엔 이유가 있었군요. 야, 왜 그래? 앉아. 진구 씨와 자리를 가지는 것이었죠.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럼 우리 가영이부터 한 곡 할까? 내가 할게.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섹시한 남자 부를게. 어떻게든 애인의 마음을 잡으려 필사적인 선미 씨. 그런 엄마 때문일까요? 가영양은 진구 씨가 싫은 눈치입니다. 선미 씨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한 채 신이 났군요. 더는 못 보겠다는 듯 자리를 떠버리는 가영양. 박가영, 너 왜 이래? 네가 자꾸 이러면 진구 씨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엄마는 저 아저씨밖에 안 보여? 난 안 보여? 네가 뭐? 네가 자꾸 진구 씨 싫어하니까 내가 이런 자리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투정부려? 나 저 아저씨 싫어! 헤어져! 당장 헤어져! 아, 이럴 수가. 뺨까지 때리다니요? 네가 왜? 네가 왜 헤어지라 말아야 난리야? 좋아. 내가 사라져줄게. 저 아저씨랑 잘 살아봐. 야, 바꿔요. 그 다정하던 모녀가 웬일입니까? 진구 씨! 진구 씨! 집으로 돌아온 가영양은 그대로 침을 싸고 있습니다. 정말 가출을 할 모양인데요. 두 사람 정말 단단히 틈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선미 씨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가영양의 가출 때문일까요? 아, 가영양 때문에 온 것이 맞나 봅니다. 엄마. 너 어디 있었어? 엄마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 나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가영양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뇨? 쟤 며칠 동안. 아니 왜 이러시냐고요? 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때 끌려 들어오는 진구 씨. 아니 제가 여기 왜 옵니까? 진구 씨, 진구 씨가 여기를 왜 와? 어? 바꿔요. 너야? 너? 너가 우리 진구 씨 친구한 거야? 야, 너 왜 그랬어? 잘 알고 있네. 여기 박가영 양이 강진구 당신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영 양을 성폭행했다니요? 그리고 김상우 씨,
당신도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어? 가영양, 여기 이 사람이 성폭행하는 거 도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기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성폭행을 도왔다는 겁니까? 그게 죄가 돼요? 내 딸한테 내 맘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돼요?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유달리 외로움을 많이 탔던 씨는 A 씨에게 집착이 심했는데요. 그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씨에게 온갖 요구를 했습니다. 애인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씨는 급기야 엽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도 애인만을 기다리는 선미 씨. 진구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아, 정말. 너는 나만 보면 맨날 연락 타령이냐?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 알았어. 더워, 더워. 더워? 한껏 짜증을 내던 진구 씨. 눈길이 가영양에게 머물렀군요. 그런데 시선이 멈춘 곳이 영 수상합니다. 이야, 이제 보니까 우리 가영이 몸매가 누구는 완전히 시들어가는데 누구는 완전히 물이 올랐네 올랐어. 이때부터였습니다. 선미 씨는 애인을 잡기 위해 품어선 안 될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어? 어떻게 그런 작은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작은 부탁?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그 아저씨랑 같이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딸에게 애인과 잠자리를 하라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진구 씨 붙잡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엄마 위해서 이성도 희생도 못해줘? 엄마 진짜 미쳤어. 그 아저씨랑 헤어져. 어? 헤어지라고! 아니, 나 행복해질 거야. 나 사랑받으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엄마,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제발 이러지 마! 행복하고 싶다며 절규하는 엄마 때문에 가영양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영아, 아 엄마 좀 다쳤어. 빨리 좀 와줘. 엄마의 급한 연락을 받고 뛰어온 가영양. 요즘 불안정한 엄마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뛰어왔는데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다쳤어? 그런데 선미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당신 말이 맞네. 진짜 금방 온다. 아, 근데 당신 말 듣고 오긴 했는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엄마 진짜 미쳤구나. 엄마 왜 이래? 나 엄마 딸이야. 어! 진구 씨, 내가 나가 있을게. 이따 꼭 연락해. 엄마, 엄마, 엄마! 가영양이 나가려하자 오히려 못 나가게 막는 선미 씨. 집착에 눈이 먼 엄마는 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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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그 뒤로도 강진구의 성폭행 계속됐고
가영양은 그를 못 견뎌 가출을 하고 맙니다. 좀 배 지겨워 죽겠다고 진짜. 그리고 딸까지 팔아 행복해지려 했던 선미 씨는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강진구의 계속되는 폭행에도 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져버린 선미 씨. 가출 후에도 엄마가 걱정되어 곁을 맴돌던 가영양은 엄마가 악연을 끊길 바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서죠.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씨는 징역 7년,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딸 양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에 결국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년으로 감형이 되었는데요.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딸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엄마에게 용서를 해야 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재회를 하고만 뭐냐. 야, 이 양아, 끌고 가. 다 못 봐주겠다. 아! 진구 씨, 진구 씨, 엄마, 엄마, 엄마.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은 물론 딸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김선미 씨. 지옥불에 데인 듯 지워지지 않는 가영양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요?